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도 여야 정당들이 저마다 총선 필승을 다짐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3전 전패를 기록한 새누리당은 서륙을 다짐했습니다. 탄탄한 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총선 승리로 제주 발전의 도약을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독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물갈이론을 제기했습니다. 집권 여당 새누리당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원희룡 새누리당 도전과의 시너지를 높이고 진정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주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란 점을 저는 확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선 국회의원과 도의원 출신 예비후보들의 관록을 내세웠습니다. 정통 야당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야권 분열 속에서도 단합해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습니다. 역사적 교과서 문제도 있고 위안부 문제도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도민 여러분의 눈을 부릅뜨고 현 정권이 새누리당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직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오수용 제주대 교수가 창당 실무준비단에 합류했습니다. 여야 모두 분주한 움직임 속에 새해의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새해 주요 도전과제는 도민경제와 삶의 질, 화합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제주도청 시무식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제2공항과 강정크루즈항, 신화역사공원 등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활용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도민참여개발정책을 시작하고 제주의 인재를 키우며 제2공항과 강정크루즈항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앙금도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년보다는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여전히 춥게 느껴지는 계절 겨울입니다.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하며 한 해를 여는 사람들이 있어 이소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어르신, 저희 왔습니다. 도시락 갖고 왔. 70대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에 반가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마다 독거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전달하는 봉사단체 회원들입니다.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고 정성 들여 쌓아온 반찬을 직접 입에 넣어드립니다. 따뜻한 밥상에 그저 어르신은 목이 메어 자꾸만 눈물이 나옵니다. 뭐 아프지만 맙사 아프지만 마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할아버지 댁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말로는 표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해서. 저 혼자 밥해서 먹고 혼자 하고 이렇게 일평생 이렇게. 사랑의 도시락 봉사활동이 이어진 지 10여 년째.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거를 좀 나눠가지고 이런 어르신들한테도 좀 정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더 보람도 있고. 헌혈의 집에도 새해를 맞아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학생과 직장인은 물론 새해를 맞아 제주 여행에 나선 관광객도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이제 첫 헌혈 시작해서 계속 좋은 일에 제피가 쓰였으면 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적십자사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에 나서는 등 나눔과 봉사로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온정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제주 이주 열풍과 함께 달마다 3천여 명이 제주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는데요. 2016년 새해를 맞아 제주 이주 열풍을 진단하는 신년 기획 뉴스로 오늘 그 첫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제주로 오고 있는 건지 김찬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2년 전 제주에 정착한 김경민 씨. 33 젊은 나이에 부인과 함께 제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펜션과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분주한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각박했던 도시 생활을 접고 제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좀 더 여유롭게 가족들이랑 좀 더 시간을 많이 지내고 또 아기랑도 더 같이 오래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꿈꾸고 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주 열풍 속에 지난해에만 14,000명이 넘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2013년 60만 명을 돌파한 이후 불과 2년여 만에 64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2000년대 들어 줄기만 하던 제주 인구는 제주 올레 열풍이 불고 연예인들의 제주 생활 등이 대중매체에 주목받기 시작한 2010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특이한 점은 30, 40대가 10명 중에 6명꼴로 늘어나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입니다. 이주 동기도 과거처럼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제주의 자연 매력이 절반을 넘어 문화 이주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페라든가 그 외에 공방이라든가 이중섭 거리에서의 뭐 이렇게 그 작은 상품들 팔기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성공 케이스가 많이 알려지면서 30, 40대들이 귀농이라기보다는 제주도로 이주하고 그 속에서 찾았다고 보고요.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이주민들이 늘면서 제주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제주 부동산 광풍이 새해 들어서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열린 첫 경매에서도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농지가 줄줄이 낙찰됐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주지방법원 경매법정. 경매법정을 찾은 사람들은 경매 물건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입찰표에 가격을 써냅니다. 땅을 사려는 사람이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인에게 맡겨 응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외지인이 부탁을 받아서 대리로 이렇게 대지를 취득하러 왔는데 경매 물건이 적은 탓인지 응찰자가 많지 않았지만 처음 나온 농지 10건은 모두 낙찰됐습니다. 특히 제2공항 예정지와 가까운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의 농지 천여 제곱미터는 감정가보다 3.6배 높은 8,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제2공항 건설 등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낙찰가에 거품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기가 꼭 필요로 하셔 오시는 분들도 대다수 많지만은 그 외에는 그 투자 가치를 봐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가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를 보고 있고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데다 이주 열풍이 계속되면서 법원 경매를 통한 농지 취득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영어 교육도시 아파트 건설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이 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사무관 K씨와 공사업체 관계자 2명을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K사무관은 지난 2014년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500만 원짜리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평소 친분이 있어 선물을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에 밤낮 없이 출동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취객들인데 대원들은 무방비로 당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말립니다. 환자에게 다가서자 술 취한 보호자는 대원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해대고 주변에서도 함께 달려듭니다. 입원실이 없다는 말에 화가 나 구급대원을 폭행한 49살 이모 씨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처음에 흑사를 잡고 있었고 제가 가운데서 이제 말리고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발로 걷어 찬 거죠. 계속 한 세네 번 정도. 올 들어 이송 환자나 보호자가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사건은 전남에서 10번째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사흘에 한 번꼴로 소방관 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90%가 술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입니다. 구급차마다 CCTV와 녹음 장비가 설치돼 있지만 증거 확보용일 뿐 예방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그나마도 차량 외부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대책이 없습니다. 자괴감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인격 모독과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방관을 폭행한 사건은 전국에서 530여 건. 10명 가운데 7명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90% 이상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단 7%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잔뜩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안 지역으로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요. 산간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장거리 운전자들은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비와 눈은 늦은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 오늘 낮부터 점차 떨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찬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지역은 종일 7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서부지역의 기온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평년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남원의 기온 7도, 안덕과 서귀 8도, 낮 기온은 9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동부지역도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구간이 있으니까요. 안전운전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먹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기온은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에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이후로는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 변생효 지부장과 직원들이 161만 9천 원을 맡겨주신 것을 비롯해 조천읍 리사무장협의회 문순옥 회장과 회원들이 50만 원, 서귀포시 축협 남원분여회 박춘자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 축협 표선분여회 간만희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서귀포시 축협 성산분여회 김옥자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여중생이 어머니의 동거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중생 A양이 지난 2일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1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43살 B모 씨로부터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A양은 어머니와 이혼한 친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고입 전형 방법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고입 전형 개선 태스크포스 협의회는 오는 2019학년도부터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함에 따라 교과와 비교과 반영 비율과 학년별 반영 비율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고입 전형 방법 개선안을 마련한 뒤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3월 중순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신규 채용을 억제하고 정규 교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4년 근무기간 만료와 재계약 미희망, 중도 사직 등이 발생해도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중고등학교는 수준별 이동 수업 지원에 한해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선 학교에 근무 중인 영어 회화 전문 강사는 119명이며 올해 4년 근무가 만료되는 강사는 5명입니다. 불법 대출 사건으로 파산한 가전업체 모뉴엘의 제주 사옥이 법원 경매에서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어제 열린 경매 법정에서는 모뉴엘 사옥과 토지가 최저 매각 가격 313억 원에 경매에 붙여졌지만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이번 유찰은 지난해 12월 7일 이후 두 번째인데 법원은 3차 경매에서는 2차 경매보다 30% 낮은 219억 원부터 입찰하게 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